네, 요즘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오픈 채팅방과 이 노란톡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킴 위원을 사칭하는 이 방들이 많아지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브라이언 킴 위원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파동 분석가로 지금 역할하고 있고, 서울경제에서 많은 분들의 엘리엇 파동을 너무 좋은 분석 도구니까 좀 알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대해서 좀잘 쓰면 더 분석이 더잘 되고 더 포캐스트 잘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리딩이 뭔지는 몰랐어요. 이 리딩, 뭐 영어로는 리딩 말은 하지만 네. 이 리딩이 뭐 1대1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투자들을 여기서 사라, 여기서 팔아,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안 합니다. 저는 저 웹사이트 그걸 운영하고, 사실은 저 웹사이트 운영하는데 뭐 저의 웹사이트에 회원 되라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았고, 1대1로 제가 리딩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다 사칭방입니다. 저는 1대1 리딩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고, 저는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만약 이 어떤 카카오방이나 어디에 들어가서 뭐제 사진 보면서 리딩을 해준다면 저는 아닙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명의와 사진까지 도용을 해서 사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1대1 투자 상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꼭 유의하시면서 앞으로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잠깐 넘어갔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기가 막히게 네. 또 우리 엘리엇 파동이 보여줬어요. 이거는 제 웹사이트지만, 여기서 이제 이 비트코인 이거에 12월 19일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확대시킬게요. 내가 저 회원들한테 여기서 이제 트라이앵글가 보이니까, 보세요. 여기서 트라이앵글 ABCD로 이거 너무 클리어한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거는 이럴 때는 올라가는 확률이 진짜 99.9%예요. 그래서 한번 치고 네. 내려온다. 내 화살표대로 24,300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은 제 회원들한테 몇 페이지 올라가서 언제지? 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날 상승해가지고 여기까지 24,300까지 갔어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 그랬는데 직시로 안 내려왔어요. 여기서 와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나를 안 믿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분명히 저 대표님들 안 가네. 그리고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내가 맞았어요. 왜냐 맞았나? 이게 expanding flash이 이게 A가 되고 B가 24,350 간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21,720을 내가 이거 네. 12월 19일에 비춰줬는데, 봐요. 보세요. 24,350. 저도 이 expanded flat을 예측을 못하죠. 저는 그냥 여기서 내려와서 조금 와서 직색일 건데, expanded flat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진행 다음에 B가 어느 정도 그려진다. 아, 이거는 expanded flat이구나. 왜 이게 4가 아니고 5가 아니고, 너무 right look이 없잖아요. 여기다 어떻게 5번을 어떻게 집어넣어? 아, 이거는 아직도 continue하는 조정이다. 그리고 아직 내려가야지 올라간다. 계속 그랬는데, 여기서 나한테 무슨, 분명히 대표님이 틀리길 바란다. 여기서 올라간다. 뭐, 여기서 뭐, 롱 매긴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어떻게 됐나?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업데이트를 했나?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내가 차트를 네, 보면, 차트를 네, 차트를 보면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그냥 비트코인. 저게 12월 19일이었고 네. 그 이후에 조금 내려왔어요. 네, 이거 이제 데일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4, 4시간 차트는 저 빗맥스 어카운트로 내가 하는 거라 그거 좀 보여주기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24,300 찍은 다음에 요 네. 부분이잖아. 이제 내려왔잖아. 이게 내려온 가격이 2만, 여기서 2만 빗맥 가격에서는 21,800까지 갔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네, 차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4시간으로 보면 정확히 나올 거예요. 여기 이거는 지금 Bitfinex 차트인데 여기서는 네. 22,230까지 갔네요. 그래서 차이가 어쨌든 좀 300불, 400불 나는데 Bitfinex 차트는 21,800불까지 간 다음에 바운스해가지고 사실은 이 카운트가 지금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가 뭐냐. 여기서 만약 지금 좀 올라왔잖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22,662로 나오는데 22,700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이게 W고 이게 X고 이제 Y가 가서 좀 깊어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밑에 치고 내려가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딱 패턴 볼 때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했지만 그때 생방송 중에 내가 카운트를 되게 크게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이 impulse pattern. 이게 2020년에 제일 긴 impulse예요. 이렇게 parabolic move가 네네. 없었어요. 이 다시 이 daily count를 보시면 네. 봐봐 여기 3월 달부터 보여드릴게요. 3월달부터 보이면 여기서 3월달 low 저가부터 이 큰 초록색 네. 짝대기 있잖아요. 거기 다른 데 있는데 있나요? 이게 처음이죠. 네. 네. 그래서 이 move는 3차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카운트를 다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 뭐 카카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의 price action이 미래를 얘기해 주니까 엘리아 파동 분석가가 옛날 카운트가 있으면 그거를 어저스트 해야 돼요. 계속 꼭 이렇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 이거 네네. 아니야 이걸 거야 하면 네. 절대로 안 돼. 엘리아 파동 진짜 잘 분석하는 엘리아 파동 분석가는 그 프라이스 액션을 보고 자기 네. 카운트를 다시 어저스트 하고 조정을 하고 예, 사이클도 어저스트 해야지 아니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워닝을 줬어요. 이거는 더 큰 상승이 나왔다는 패턴을 지금 프라이스 액션을 말해주고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3333 찍고 제가 제일 크게 경고하는 거는 이 1차, 금 1차가 끝나면 저는 비트코인 시장에, 아니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 알트코인에 다 큰 조정이 와요. 큰, 진짜 어마어마한, 네. 왜냐면 1차가 끝나면 2차 조정이 얼마큼이죠? 몇 프로, 피부나치? 618. 618, 네. 아, 진짜 잘하네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만약 이게 한 3만까지 가요. 3만에서 618이 얼마큼 돼요? 그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러지만 50%만 계산해봐요. 네, 네. 50%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만에서 50%만 내려가면 15,000. 근데 618이면 더 괜찮겠죠. 1 금색을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잘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앵커님이 진행시키는 생방 와이드 네. 네. 금요일 날 항상 금요일 날이 제일 중요한 시간에 그때 내가 카운트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 보시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333이 아직 그때는 다 이루어지잖아요. 원래 3 끝나고 4 끝나고 이제 5 초록색 끝나면 거기서 3 핑크가 끝나고 3 핑크 다음에 4차 핑크가 이루어지고 4차 핑크 다음에 5차 핑크를 넣으면 그다음에 3이 끝나고 그게 아직도 멀리 남았어요. 근데 네.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카운트는 많이 남았는데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끝까지 갔다. 그게 저의 큰 문제예요, 지금. 항상 몇 달 전부터 그랬지만 주식시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비트코인 시장을 하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거품에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도 내 생각은 이제 따라 올라왔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만약 다우존스 내 분석이 expanding triangle랑 ending diagonal 맞다면 이 비트코인 시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만약 시장이 만약 리스크 자산이 내려오는데 S&P랑 다우존스가 터지면 비트코인 시장도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쩌면 카운트도 내가 어저스트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네. 아무 염려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사진이 크게 틀려질 수 있으니까 꼭 계속 저랑 체크업 해야 돼요. 왜냐면 2017년도 12월 달 17,000불, 18,000불, 9,000불 가가지고 근데 그때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엄청 많아요. 네. 시간을 잘못 잡아가지고 완전 롱타임이잖아요. 그때는 진짜 투자 안 할 때 투자했는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겪지 않으려면 이 엘리엇 카운트에 프랙토 있는 카운트를 계속 잘 봐야 돼요. 아니면 이따가 일자가 길어지면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큰 조정은 오지만 아직은 아니다 하나를 좀 말씀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비트코인 차트까지 같이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요즘에 대체 자산으로 올해 특히나 또 다시 한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카운트가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가 보시고요. 또 오늘 특별히 또 다우지수도 같이 살펴드렸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시장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을 말하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